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서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왜냐? 무슨 세계가 틀리잖아요. 세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역극하고, 또 누가 이 사단이가 허감의 세력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하늘나라, 주님 품 안에 들어오죠. 주님 품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역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렇게 편하고 좋은 세상을 내가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예수를 오래 믿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만난 그 다음 날부터 내게 그게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예수 믿는 걸 힘들게 생각해요. 어떻게 힘든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세상에 자꾸 엉켜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 속에 사단에 속해가지고 그리고 역거가 있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이 분명하거든요. 예수 믿고 나온 사람은 완전 딴 세계입니다. 이제 영의 세계죠.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않은 히브리시 9장 11절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는 벌써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참 고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벌써 우리 이 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그 세상 어딥니까? 뭐 그게 쉽지 않으니까 내가 몸부림치는 거죠. 용서는 거죠. 애쓰는 거죠.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거는 벌써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가 임하는 곳이고 사단이가 역사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막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정돈을 해야 됩니다. 정돈을 안 하면 여태까지 살아온 그 세상 속에 엮어가는 인생을 가면 여러분 손해봅니다. 뭐 좋은 세상에 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좋은 세상에 왔는데도 이전에 그 세상 속에 엉켜가지고 그런 문화 속에 엉켜가지고 그런 세상 사람 소리 속에 엉켜가지고 자꾸 우리가 속입니다. 저는 냉정했어요. 하나님 딱 만나보니까 불신자들 딱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 회사에 일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왜 저러지?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저러지?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속에 아, 이거 예수 믿지 않는 세계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아, 저거는 뭐 자기 중심 속에 세상 중심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단에 지금 속해 사니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딱 만나니까 벌써 하나님께 내게 자꾸만 이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를 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 아닙니까? 우리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뭐 세상에 속해가지고 사단에 종노릇 했지만은 이제 우리의 길은 이 바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대로 살면 언약대로 사는 거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를 다 해줘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걸 사실화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살아야 애들이 그걸 보잖아요. 부모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다.
그러면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부부 생활을 보니 힘든다. 애 놓고 키우는 게 힘든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정 안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벌써 분명하고 참 이웃 사람들이 누가 볼지 말이 참 행복해 보이고 아 참 나도 저래 살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자꾸 도전 받아 들어오고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열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되면 여러분 참 고생합니다. 나도 고생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교회 와보니까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그래 말이 많아요? 왜 자꾸 남들 갖다가 해꾸지하고 이간시키고 말이 패거리하고 말이야. 난 이상했어요. 이게 하나님 믿는 집 맞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 엮어가는 언약 속에서 언약이 어렵습니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언약 주신 대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야. 그런데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거는요 그냥 계속 예배만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 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의 사람이 이런 걸 잘 분별하고 인도받으면요 참 쉬워요. 왜냐? 하루를 내가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얼마나 골치 아파요. 냅둬도 됩니까? 말로 안 들어요. 그럼 뭐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또 알아서 엮어가요. 이제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갖다가 자꾸 우리 스스로 고생을 해요. 그런데 왜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해를 바꾸고 있잖아요. 금년에 우리 원단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는 성소 회복과 누림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바로 누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가 내 안에 와봤잖아요. 성소 대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셨지요. 이 성소가 내 안에 오면 우리는 이제 보좌에 굉장한 말씀과 생명과 빛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달라 않게도요. 벌써 우리 안에 보좌가 와 있잖아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배경이 뭡니까? 우리 배경은요, 뭡니다. 우리는 왕의가 보좌예요. 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사단이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왕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줬잖아요. 우리 영의 존재입니다. 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 떠나서 육으로 살았지만은 이제 영의 존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살 수 있게 언약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뭐 천사도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는 또 사단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왕 대신 그래도 꺾어주시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 아닙니까? 우린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좌에 우린 살아가면서 뭐 죄 같은 거는 죄를 정결해주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 세상의 머리를 박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이 그게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라 불신자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이제 우리는 보좌에 있는 것. 보좌의 빛의 경계로 가서 살잖아요. 내 필요한 모든 것을 제사장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뭐 용서고 용서하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이 당신 자녀에게 그러면서 미래도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까 합니다. 우리 미래를 갖다 선지자신 주님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소의 배경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리잖아요.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고 제자 찾고 말이야 세상 살리고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원리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걸 갖다 어렵게 자꾸 헤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능력의 종 아닙니까? 이 능력의 종이요. 참 웃기죠?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 불러줘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몰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예배했다. 아주 뭐 열심히 대단했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버리면 됩니까?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나이다. 뭐예요? 사실 이때 엘리야가 복음의 결론이 났거든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세 가지 해보고 하자. 중요합니다. 우리 언약에서 세 가지 회복할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집 아저씨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깨달고 믿는다면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것 같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축구가 이번에 우리가 이겼죠. 뭐 그래야 16강 들어갔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난리 났는데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라가 이런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래요. 제가 지금 살아오는 어간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는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뭐 미사일 북극 쏘지요. 저 푸틴이 말이지 러시아에서는 말이야 계속 전쟁하고 있죠. 중국은 대만을 지고 삼킨다 그러죠. 이게 지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지금요 아주 시대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적인 어려움 피할 길 있습니까? 피할 길 없습니다. 나하고 무관해.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눈앞에 부닥쳐온 건 아닙니까? 이 시대적인 어려움이 뭡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요, 이 전염병 보십시오. 이 코로나 보십시오. 이 코로나가 지금 뭐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 관계, 뭐, 사업, 뭐, 나라 관계, 뭐, 모든 걸 단절시키고요. 이 교회까지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 전염병이 무서워요.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끊지 않고. 이대로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장사가 되겠어요? 사업이 되겠어요? 이 굉장하게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죠. 특히 전쟁의 소식. 불안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냥 대한민국 서울에 한 방 때리면 끝납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있겠어요? 미국에 그냥 있겠어요? 이 보십시오. 이 전쟁의 위협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전쟁일 때. 또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이래다 보니까 이 경제가 오르게 돼.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이런 시국을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 걱정 안 되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내가 살아오면서 이럴 때는 없었다. 너무 지금 막바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제 후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지금 후대
이 지금 렘넌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후대가요, 굉장히 후대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문화입니다, 여러분. 미디어지요. 애들 문화입니다. 애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에 있습니다. 핸드폰에 있습니다. 게임이 있습니다. 애들이 막 그게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게 통제가 안 돼요. 그게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무너집니다, 여러분. 참 우습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뭐 불신자들 애들은 뭐 부모가 뭐 그냥 애들 보자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사람 틀립니다. 그게요, 굉장하게 지금 이 문화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이 복음 속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집을 빨리 한 이유가 있어요. 어른한테 복음 들어가기 전에 애들한테 먼저 들어가야 된다. 애들 속에 안 들어가면 우리 클 때하고 틀립니다. 바로 그쪽에 잡혀 들어갑니다. 여사일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손자들, 애손자들, 손녀들 보잖아요. 뭐 저희들은 테레비가 없어요. 우리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왠 줄 압니까? 뭐 보려고? 테레비 보려고. 테레비도 뭐 보니까? 뭐 저희들끼리 뭐 전쟁 같은 거 하는 거, 영화. 꼬마들 속에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요, 들어닥친 게 마약 시대입니다. 이 마약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이제 공공연하게 뭐지, 뭐 대마초,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말이야. 이게 지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옛날부터 이게 뭐 대단한 큰 범죄 아닙니까? 지금 공공연하게 좀.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마약 무모. 지금 이때 지금 어려움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야 이만큼 살았고,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쟤들은 지금 아직도 말이 피도 안 마른 애들이 벌써 이런 쪽에 빠져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잖아요. 우린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저런 게 뭐라는 거 알잖아요. 불신자들은 몰라요. 애들 그냥 놀으라고. 그러면서 우리 개인의 이제 어려움, 우리 개인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뭡니까? 엘리야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언약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 버리면 어떻게 살아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 참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렸다. 죽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단을 헐어버렸다. 저들이 하나님께 늘 제단 쌓잖아요. 그 제단도 헐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뭐, 재단이 흘리지, 죽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 죽어나 아우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런 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이 교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저는 목사로서 말입니다. 이 강대사 쓸 때마다 그걸 느낀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복음 아닌 언약을 아닌 다른 세상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뭐 양은 어디로 갑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확실히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누리고 살아야만이 그 정인으로 썼을 건데 이 언약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막 무너지잖아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한국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 막 교회가 없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재단이 무너진다 이 말이지,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 나는 그걸 생각해요. 선지자, 목사들 문제 아니냐. 지금 이 코로나 좀 왔다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야, 큰일 났다, 한국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미국계는 먼저 그렇게 돼 뻗고, 지금 한국계도 그렇고, 지금 이게 지금
서슬 무너지잖아요. 이거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나도 나지만 내 자녀들이 이 복음 속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지금 막 들어닥친 것이 막 마약 시대가 오고 막 이 미디어 문화를 통해서 애들이 그쪽에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언약인데 이 지금 말이지 교회조차도 그렇고 어른들조차도 그렇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 목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 참 잘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요, 야, 이대로는 죽을 수 없잖아요. 이대로는 갈 수 없잖아요. 이대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야, 너뿐 아니야. 너뿐 아니야. 7천이 있어. 하나님 그랬어요. 너뿐 혼자. 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아니야.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참 대단하지요. 이 7천 이들에게 언약을 해봐요. 우리 동북교회는 뭐 사실은 제가 참 복받은 게 그렇잖아요. 아,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5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교회 그렇게 네가 5년 동안 복음 끌어붙고 성경진 본부 전도 훈련 받았는데 전도하는 사람 있는가 봐라. 전도하는 사람 있는가 한번 봐봐라. 그래서 제가 한번 훑어 보니까요. 뭐 포함 재고 있지만 실제 뭐 생명 걸고 전도하는 사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권이 없다. 이 추수권도 추수해달라야 되지 않느냐. 영혼들이 지금 다 멸망받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동북교회는 아무나 오지 말고 목사든 뭐 평신도든 전도장 보내도록 해라. 전도할 사람만. 전도사는 하나님이 그러려요. 딱 5년 딱 되네. 하나님이 전도자만 보내라. 추수할 건 보내더라. 그래 그때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 전도자 많잖아요. 많습니다. 우리 애들도요. 우리 유치원 애들 전도 참 잘합니다. 어제도 우리 손에 갈 적에 뭐 애들이 한 네 명이 말이야. 자기들 손에 가겠다는. 지장 이석하니까 애들 뭘 간지 압니까? 목사님도 말이야. 아, 우리 제주도 전도 간다는데 왜 목사님 막나이야? 어차.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제주도가 듣고 왔잖아요. 걔들 훨씬 전도 잘해요. 가가지고 초등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알기는 뭐 한 60명 살렸어요, 애들이. 그 다음에 또 6학년 학생 둘이 왔더니 한 80명 살렸어요, 둘이서. 그걸 내가 물었어요. 김 목사, 애들이 어떻게 저리 전도 잘하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딱 학교 앞에 차대에 놓으면요, 막 달려 들어간대요. 꼭 미친 애 같아요. 그리고 갔다 오면 또 애들로 변한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초등부 초청 어디께 뭐 또 집회가 있었는데 내가 가봤지만요. 참 전도 잘해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전도는 아무나 합니까? 복음 못 깨달은 사람 전도 안 합니다. 복음을 깨달고 복음 속에 기도된 사람은 현장에 안타까우니까 현장에 가서 영혼 살리러 가지. 벌써 보고 못 깨달은 사람이 현장이 안 보이니까 현장을 못 보니까 결국은 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전도 안 합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언약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언약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 회복을. 언약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뭐 지난주 오래전에 천사보다 못한 이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국교회에서 지금요 이 복음을 계속 심잖아요. 왜? 이 지금 이게 결론 안 나면 자꾸 세상에 걸려듭니다. 자, 그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지 인간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내가 이리 사는데 내가 이게 맞나 이게야. 그럼 원래 하나님 인간 만든 인간 하나님 형상은 어떤 존재였나? 또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그 인간이 몸부림쳤느냐? 용서느냐? 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또 우리 다락방 복음서에서는 알려주잖아요. 인간은요 만물 중에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 하나님 성품을 닮았고 뭐 굉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2장 8절이죠. 에덴 동산은 이 인간이 노력할 거 하나도 없어요. 100%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건 웰빙, 먹는 음식까지도 웰빙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말이지 하나님께서 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가 만든 만물을 너희들이 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이게 이제 사명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선악과 손대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언약입니다. 이 선악과 언약 절대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가 이제 이 장난치지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사단 마귀가 네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도 선악과 문도 하나님 곁에 보십시오. 얼마나 이 간사하게 사탄이가.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 먹고 떠났어요. 절대 떠나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손을 떠나면 안 돼요. 물고기 물 떠나면 죽어요. 나무가 땅에 뿌리 박으면 죽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아야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못 살게 돼 있어요. 결국은 사단의 소리 듣고 로마서 3장 23절 선악과 먹었잖아요. 먹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인간이 결국 하나님 떠났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왔습니다. 이건 우리 들어서 알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지금 하나님 떠나서 여기 있잖아요. 있으면서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딱 하나님 떠나니까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자녀가 되어본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사는데 하나님 딱 떠나니까 이놈이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또 인간은 벌써 이놈에게 속해가지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귀신 섬기는 거예요. 자기 성기라고 이제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고 잘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사는 데 눈만 뜨면 전부 귀신 섬기고 있어요. 뭐 미개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뭐 일단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고 뭐 이래 되면 뭐가 옵니까? 뭐 반드시 문제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 떠나서 사라집니까? 무거운 짐을 진 데다가 이렇게 귀신 섬기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고통 알죠? 저는 하나님 만나서 최고의 축복이 평안입니다. 참 제가 놀랬습니다. 그렇지 못했죠. 나는 32년 동안의 마음의 갈등 고통과 괴로움과 살아야 되나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평안한 거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평안이 얼마 있습니까? 마지막 잠자리 들기 전에 딱 하나님께 감사하면 평안해요. 사람이 복잡해가지고 온갖 걱정 다 하고 염려 다 하고
정신,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은요, 육신도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저런 사고 일나지요, 질병 오지요. 사람 못 살아요.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런 거 없잖아요. 에덴의 축복 속에 참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하나님 떠나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안 죽을 것 같지요. 뭐 나는 뭐 안 죽을 것 같지요. 죽습니다. 한 분 정도는 증거적인 일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영혼이 이제 아마 하나님 안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이 마귀 사단이 갇히는 지옥, 영원한 지옥입니다. 끔찍하잖아요. 이제 뭐,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는요, 야, 사람들 보면요, 진짜 저 사람 저대로 하면 안 된다. 그 정도 아니잖아요. 고린도 10장, 20장. 내 새끼 어쩌랍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가 자식에게도 가잖아요. 그죠? 그럼 자식도 말이야. 이렇게 또 살다 간다 말이야. 나만 이렇게 살다 억울한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여러분 여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또 안에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확정이 안 오면요. 또 여기 자꾸 걸려가지고 또 이런 세상,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이 마귀가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엉켜가지고 이렇게 이 사단이가 이 지금 장난치가지고 문화도 만들고 말이야.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사람들이 말이 내가 좀 착하면 요즘 착함 선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하나님이요. 누굽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일을 하게 보냈습니다. 인간과 이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것을 화목하는 길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 제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구약에서는 피, 뭐 양의 피 이거지만 화목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쉽잖아요. 주님 뭐하러 왔었습니까? 하나님 뭐하러 왔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빠져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살아서 독생자를 보내주니 저를 믿는다 멸망치나 믿는 자 멸망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난 길은 선지자요. 13장 6절에 이제 우리 죄 문제 완전 끝냈지요. 로마서 8장 2절에 제사장입니다. 이 일을 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인생의 문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해결받지 못해가지고 이걸 운명에 돌린다. 팔자에 돌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여기에 자꾸 걸려듭니다. 이게 선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이지 4장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이죠. 뭐 아브라함이 이랬습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보여 가는 축복을 줬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에 거네요. 이런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요 완전히 끝난다 그랬습니다. 완전 모든 것 죄와 저주 재앙에서 완전 끝나는 거예요. 내하고 해당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설프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끝낼 정도가 아니죠.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지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입니다.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제사드림으로써 완전 끝난 줄 믿습니다. 이게 해방이에요. 자유함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 자꾸 걸려들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내 인생을 주님이 엮어가면서 뭐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는데 뭐 죄 지면 또 뭐 하나님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데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짜 내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영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내가 몰랐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적에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내니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산다. 할렐루야.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사는 하나님이 산다니까요.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역거하는데 내 인생을 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우리는 양자형을 받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 하잖아.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건 뭐 굉장한 축복이 앞서잖아요. 그죠? 아,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와 서 있으면서도 말이지 아직도 우리 자신들이 이런 데 영향을 받고 말이지 뭐 여기 또 옛날 내가 살은 여기에 아직도 뭐 뻔히 나오고 말이야. 우리 집엔 말이야 영적 문제 많아. 우리 집에는 무당이 있어. 우리 엄마가 무당이었어. 그래서 아직도 내 영향을 받습니까? 끝났어요. 안 받습니다. 쏟기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 집안에 전혀 영적 문제만 아닙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정말 이 복음만큼 선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도 아직도 자꾸 영향을 받고 있어. 아직도 머리를 세상에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뭘 얻을까 싶어가지고 또 이런 것이 말이야 문화야 말이야 맛을 보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린 여기는 영전 세계입니다. 이제 여기는요 피바로 나오면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완전 딴 세계에 들어왔어요. 나도 딴 사람이 됐어요. 보라 이전 것처럼 새 것이 됐다. 나도 딴 사람이 됐고 내가 사는 세상도 이제는요 이런 세상이야.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종국은 없애뿐다 그랬어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자꾸 바뀌잖아요. 이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전 세계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축복입니까? 그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뭐 관심 가져가 분들 그거는 내 오히려 내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요 여러분 여기에 딱 확정이 돼 보면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통치합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게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사단이가 지 세상이가 지 그렇게 막 세상을 망치려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안다는 것과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아는 것까지 안 돼요. 내게 사실화가 돼야 되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삶을 살고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 겁니까? 뭐 나는 그래요. 애들 불쌍해서 못 살겠단 말이야.
피뜨미 같은 내 새끼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앞으로 다다닥치는 말이야 이런 시대의 어려움을 이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부모들 사는 거 보니까 말이야 또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못 키우겠단 말이야 돈도 없고 말이야 앞으로 직장도 없고 말이야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 봐야 됩니다. 지금이라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7천이 있다 7천이니까 이 언약을 회복시키라. 아멘입니까? 그게 전부예요. 자 이제는 언약이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제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제단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제단 회복 제단을 회복해요. 참 중요합니다. 참 저는요 교회가 이렇게 좋을 수 없어요. 정말 하루라도 교회 안 가면요 이상할 정도예요. 또 제가요 목회를 갔다가 46년 했지만 지금 제가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오산서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안양 와서도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지금도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딱 요 몇 분 안 걸려요. 5분이면 옵니다. 5분이면. 늘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삽니다. 그래야 뭐 목사가 여기 있어야만이 계속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목사가 지금 교회 중심 속에 살아야 되지 성도 놓고 기도할 겁니까? 목사 집이 저 멀리 있고 말이지. 나는 그거 싫어요. 또 내 개인적으로도 진짜 이 제단 늘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거든. 우리가 진짜 언약 회복됐으면 우리는 이제는 이 제단에서 뭡니까? 기도 회복해.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속삭이고 주님과 인원하고 주님 의지하고 이래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장점이요. 우리 교회는 벌써 제가 처음부터 퇴근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한 이게 이제 내게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보니까 교회가 체질이 되는 거예요. 오산수도 그랬고 안양수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틀립니다. 히브리 요한복음이죠. 1장 13절 14절 오로지 기도해라. 오로지. 모여서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아니 말이 그 뭐 코로나 그 팬덤 때문에 말이야 비대면 하다 보니까 집에서 집에 뭐 합니까? 집에 기도 됩니까? 정말 됩니까?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집에 가면 기도 분위기가 안 돼요. 텔레비 들잖아요, 애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한두 사람입니다. 새벽에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좀 작해도 다른 사람 막 기도 소리 힘을 얻고 말이지 또 말이지 뭐 9시 막 기도하고 이거 굉장하잖아요. 그죠? 이 맛이 어떤 맛입니까? 여기에 구별된 인생으로 은혜 속에 살아야 하는 이게 안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특히 공예배. 이 공예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벽 예배가 공예배 아닙니까? 새벽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손해봅니다. 막 깨놓고 이야기할까요? 늦잠 자고 말이야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봐야 다른 사람은 일찍 벌써 새벽부터 말이야 뭐 저 같은 건 새벽 5시 일어나간단 말이야.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벌써 마음의 준비기도 하고 또 메시지 할 때 메시지 준비하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벌써 만약에 7시 일난다. 2시간 손해보는 거예요. 그 2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거예요.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잠자는 게 좋은가? 아니요. 잠을 자면 자꾸 꿈자리에 뒤숭숭해요. 세곡문화이고 우리 교회는 참 좋잖아요.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엮었으며 아침에 새벽에 메시지 준 것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었으며 내 기도에 응답됐냐. 구시기도 참 좋잖아요.
구시는 뭐 다른 거 없잖아. 뭐 뉴스박이도 볼 거 있어요. 구시 와서 기도하고 또 심야기도. 우리에게는 심야기도 신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렇게 엉키잖아요. 뭐.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가 막 예배도 막 그렇고 비대면을 봐버리고 이런 것도 안 한다 하면 그건요 이상하게 점점 멀어집니다. 교회가 점점 멀어져요. 그럴 때면 되겠어요. 또 뭐 주일 말이지 막 예배 막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나는 부릅니다. 사람의 만남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제단을 쓰는데 보면요. 모델이 있죠.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입니다. 진짜 아벨이요. 하나님의 제단 쌌잖아요. 하나님이 피제사.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그 아벨은 순교당했지만 아직도 아벨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 2절이고 20절이죠. 누굽니까? 단을 쌌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의인이라 그랬지요. 노아를 갖다가 단을 쌓는 그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미리 아뢰게 줬잖아요. 물로 심판한다. 내 인간 지은 걸 한탄한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내 가정 그러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대로 살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단을 쌌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도 단을 쌌잖아요. 13장 18절에 단을 쌌잖아요. 이 단을 쌓는 게 그렇게 기쁩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거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저는 간단간단히 예배 드리거든요. 뭐 성경 볼 때도 벌써 먼저 찬송을 하고 이렇게 뭐 말씀 이게 이제 예배거든. 그 단을 쌓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축복받았죠. 뭐 여기 뭐 노아는 완전히 천지 것이 노아가 주인이 되어버리죠. 아브라함에게는 뭐 가병 327명 이제 그따다가 말이지 아브라함은 천 복의 근원이죠. 또 창세기 22장이요. 22장 이삭 아닙니까? 이삭도요 굉장했습니다. 단을 쌓으니까 막 하나님께서 100배 농사 1년에 100배 막 샘 근원을 주고 말이에요. 그러고 야곱입니다. 야곱이 단을 쌓잖아요. 야곱에게는 막 이스라엘 네가 이스라엘이야.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게 단을 쌓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축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뭐 솔직히 내가 아닌 말은 안 되지만은 지금 이 정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에도 와서 엎드리고 또 9시에 와서 엎드리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나는 맛을 봤습니다. 왜?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께 제단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참 제단을 갖다 쌀 적에 우리는 개인 제단 내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때로는 정시재단 또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는 24시 요새 24시 이용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또 때로는 깊은 재단 우리 삶이 이겁니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제단을 드리는 이 제단 사는 게 전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시면 동북에 예배 못 본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가서 뭘 할 겁니까? 여러분 혼자 응원이 되겠어요? 그렇게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우뚝 서가지고 지금 온 성도를 지금 살피고 있고 교인들을 갖다 교회 중심에서 제단을 쌓고 살잖아요. 그죠? 이게 소홀히 할 교회가 아니잖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손 대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것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제단을 설치게 선지자, 주의 종이어야 됩니까? 이 선지자를 우리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빨리 선지자를 세워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목회자입니다. 정말입니다. 저는요, 그 교회 딱 가보면 목사 치다 보면요, 교회가 보여요. 아, 저 목사 아니구나. 내가 신학교 가서 신학생을 보면서요, 저러면 앞으로 목회해봐야 안 될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의 종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뭐 엘리야가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제단도 헐어버렸단 말이야. 언약도 막 버렸단 말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언약이에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심의 제단. 그러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선지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합니까? 저는 막 생각할수록 야, 이 내 혼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회 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우리 교회 얼마나 교육자가 중요한지 압니까? 이 교육자 한 사람이 좀 다 살아버려요. 나도 지금 이렇게 교육자 보면 알거든요. 참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선지자 하지 말고 정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고 제자 키울 수 있는 전도자의 생명입니다. 이 못하면요, 목사가 전도 못하고 정인의 자리 못 쓰면 있어봐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증거가 없잖아요. 가서 뭐 성경교 지식, 그 뭐 주석 좀 보고 말해, 설교하는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건 평시도 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사실적인 증거, 그걸 갖다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70 현장. 이 70 현장에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 벌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막 이렇게 말 안 해도요, 우리 식구가,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말씀 속에 엮어가는 아버지 보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지는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굉장히 내 있는 현장을 이거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목회하는 이 현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준 양떼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오리지널 순수한 복음을 자꾸 전해줘서 저들이 말이에요, 저런 데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말 순회 속에서 팀 사역, 문을 열잖아요. 우리만 할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 필리핀도 가고 말이에요. 저 케냐도 가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문 열리면 이제 가야 됩니다. 제 마음의 기도가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제주도를 위시해서 이제 매달 우리 지역에도 순회해야 되겠다. 그게 아무나 말고 적어도 거기에 제자 찾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세워야 되겠다. 뭐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고. 이 팀사요. 이 문을 여는 게 뭡니까? 이런 문을 열면 그 제주도에 이런 제자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제자를 만나면 뭡니까? 이 미션업에서 제자를 갖다가 이 선지자를 세워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는 전문이니까 이 전문 제자를 듣고 돼서 전문 사역으로,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지교회,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월은 갑니다. 흘러갑니다. 그대로 보내지 마시고 금년에 이제 마무리 단계 오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른 육신에 생각하지 말고 아주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동북계는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7천 기도망대. 이 기도망대, 이게 이제 7천 재단 아닙니까? 우리는 벌써 30년 복음 담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북계는 아무나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상은 이제는 한 동네니까 전문을 파고 들어가면 북한도 세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너는 이 7천 제자 진짜 사무엘을 불러라. 사무엘만 부르지 말고 오바냐 로마 16장의 인물들 불러라. 이 사람들이 다 7천 사역할 사람이야. 그러고 미래 7천 렘넌트 지금 우리 동북계는 이것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여기다 집중했는데 이제는 이런 7천 제자를 찾는 기도다. 틀림없이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다. 지금 237개나 다 있다. 미국에도 있다. 7천 다 있다. 이제는 우린 기도하자. 이제 7천 기도 망대에서 우리 마음을 담고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거기에 7천 제자를 세워나가고 그 사역을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그러죠.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제일 좋은 시간이 9시. 이제 이때는 다 잠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9시에 시작해가지고 10시 사이에다가 하면 참 좋겠다. 이때는 온 성도가 할 수만 있으면요. 9시 기도는 전부 다. 이제 지금 9시 기도를 갔다가 7천 망대 기도를 했거든. 이제 이 9시 기도는 말이지 온 성도가 저녁 9시 다 나와서 그것도 일주일 내음밖에 안 돼요. 월요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토요일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나와서 막 같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애들 손잡고 나옵니다. 그 애들이 누굽니까? 미래 7천 제자예요. 그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매일 9시, 10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정작 토요일 날은 온 성도가 나와서 이 7천 망대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7천 사무엘, 이제 7천 오바들 오마십니까? 7천 미래 하나님 불러주세요. 그러려면 지금 이제 그동안 기도 안 했는데 이제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진짜 옵니다. 지금 그런 사람 다름 틀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게 되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같이 인도받기를 했으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집에 있지 말고요. 애들 손에 손을 잡고 네가 미래 7천자야. 네가 바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안 돼. 네가 여기 휩쓸려 들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는 정말 세 가지 회복할 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언약을 버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선지자를 죽이고 뿐만 아니라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이제 드디어 30년 동안 복음 올인하다가 이젠 7천 이제 하나님 이 전문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 7천 사역의 전도자를 찾고 세워나오는 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